여기는 도시락 집인데 여러분, 이렇게 정해진 메뉴들도 있지만 이 안쪽에는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 반찬들이 있어서 이 중에 자기가 몇 개를 선택해가지고 고르는 그러한 메뉴도 있습니다.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저렴하고.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반찬들 중에서 몇 개짜리 이렇게 장반을 사가지고 여기다 원하는 대로 집어넣는 이런 메뉴도 있어요. 꼭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더라고.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밖에서 사온 물건으로 저녁을 때워보려고 하는데요. 맨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아까 엄청나게 걱정을 하더라고. 사람들이 맨날 자기 이렇게 사가지고 먹이는 줄 알면 어떡하냐고. 시청자분들 걱정하는 건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시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. 일단 샐러드랑 토마토에 드레싱을 끼얹어줬고요. 그 다음에 이 아보카도 고수냉이하고 간장을 이렇게 뿌리면 이게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여러분. 참고하세요. 알았어, 미안해. 다음은 야쿠르트.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값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샀고, 요거는 이제 보기만 해도 똥이 나오는 똥 잘 살려고 이제. 이게 여러분 캐러멜 맛 요구르트가 있습니다. 달달하니 아주 그냥 순두부 같은 부드러움에 아주 달달하니 캐러멜 맛이 나는데 이게 요구르트야. 요구르트랑 프린 중간 아 맛이에요. 마르고토 바나나 생크림이 많아요. 이걸 이제 일반 요구르트로 또 샀어요. 요구르트 왜 이렇게 많이 사요? 요구르트 많이 먹고 싶어. 보니까 여름 있다라 옆에 스쿼터네 바비큐이 이츠모 한국말로 빵 가면 싸다. 빵 가면 싸다 무슨 말인지는 니들이 알아서 알아들으세요. 기가 막히게 또 여러분 오빠가 좋아하는 사몬 요것도 고수냉이에 간장 찍어 먹었으면 또 그냥 입에서 살살 녹거든요. 연어를 샀다고 해서 또 초밥을 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줬으면 해. 뭐예요 이게. 도시락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정말 또 기가 막힙니다. 지난번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 치킨 껍질이 아주 바삭바삭하면서 따끈따끈하니 굉장히 맛있어요. 요거 갸수선해요. 그리고 저의 마지막 갸필살기입니다 여러분. 요거는 이제 후리카케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저 어렸을 때 이게 나왔다가 요즘에는 잘 안 파나 있긴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일본 후리카케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이게 본토께 맛있기는 맛있더라. 내가 먹어봤는데 이게 쌀밥에다가 뿌려 먹으면 정말로 기가 맛있어요. 종류도 굉장히 많고. 저는 밥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후리카케 있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잘 먹죠. 이것도 고추냉이 맛인데 요걸 또 후려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. 아, 맛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또 이분이 좋아하는 고추냉이 맛으로 샀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맛있어. 요거 한 4,000원 초반 정도 하고요. 요거는 한 7,000원 정도 했어요. 요거는 4,000 몇백 원 정도 했던 것 같아. 아오. 되죠? 되게 딱딱하네 이거. 평소에는 엄청 부드럽거든요. 필살기 나왔다. 긴장해라. 요거를 이제 밥에다가 살살. 오케이. 요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린 것 같기도 한데 요걸 해도 이제 섞으면 돼요. 그래갔네. 오이신데요. 오이시오네 그래 뭐. 이거는 와사비 퀘브 야사시 아지. 아유 맛있네. 감쓸맛. 감쓸맛이 나. 아빠 그래 다 뱉나요? 하나 둘. 요깟다네. 정말 맛있었대요. 난그 제가 만든 밥도 요리 정말 반응인다けど. 카메라 아래까지 그냥. 그렇습니까? 어제 만들어준 김치찌개 한번 보실까요? 김치찌개 맛있었습니다. 요깟다네. 김치찌개를 해주시더라고요. 다음에 오빠 김치찌개 만들어주세요. 아 내가요? 응. 한국 사람이잖아. 한국 사람 김치찌개 만들면 또 기가 막히게 만들지. 오빠가 다음 생일에 만들어줄게. 응. 고마워. 아니야 뭘. 다음 생에 쓰기 넣어진 세대 듣고 달려야. 어디가? 야 어디가? 친정 갔나봐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캐러멜 맛 요구르트 지금 디저트로 살짝 한번 먹어볼까요? 오이지. 사긴 이제 또 지임칸이 났댔다. 코멘트가 계속 가갈때 맞지? 오이지. 그래이 조심을 해. 조심을 해. 친정 갔나봐요. 길이야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뒤리 가세요.